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라디오스타에서 자주 나오는 빵 터지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해골로도 터지고 스마일로도 터지고 일자 키읔으로도 터지는 모션입니다. 아이콘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해 볼 거고요.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일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줘야겠죠.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줄게요. 여기에 준비한 해골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바로 넣지 말고 컴프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교체할 때 편합니다. 컴프는 300에 300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여기 체크를 풀어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해골 이미지를 넣어줄게요. 좋습니다. 다시 원래 컴프로 돌아가주고 해골 컴프를 끌어 넣어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줄 건데 화면 밖으로 내려줘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쯤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이 값을 조절해서 모션을 만들 건데요. 포지션을 한 번에 쓰지 않고 X와 Y를 분리해 볼게요. 포지션 글자를 우클릭해 보면 Separate Dimensio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X와 Y가 분리되는데요. 수정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업해 볼게요. 우선 0초에서 Y값 키프레임 찍어볼게요. 그리고 Shift Page Down 두 번 눌러서 20프레임으로 가지고 여기서 Y값을 낮춰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대충 이 정도로 올려주고 다시 20프레임 뒤로 가줄게요. 1초 10프레임, 즉 40프레임에서 화면 아래로 내려줍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는데요. 가운데 키프레임에 이지이지를 주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네요. 좋습니다. 로테이션도 돌려볼게요. Shift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추가로 열어줍니다. 0초에서 키프레임 찍어주고 대충 이 정도 각도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끝 지점에서 로테이션을 쭉 돌려줄게요. 플레이해보면 어때요?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원하는 회전 속도로 조절해주고 이제 좌우로 이동하는 모션을 만들어줄게요. 0초에서 X 포지션 키프레임 찍어주고 끝 지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어때요? 이동 경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플레이해보니 아주 자연스럽네요. 지금 한 개 만든 걸로 총 8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터져나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제된 것과 아래 키프레임 열려있는 게 같은 거겠죠? 열려있는 김에 이걸로 수정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왼쪽으로 더 보내줄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20프레임에 이출시켜주고 Y 포지션도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동 경로는 좋은데 회전하는 게 너무 똑같죠? 로테이션을 마이너스로 변경해서 반대로 돌게 해볼게요. 이 정도로 설정해주고 플레이해보면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이제 또 하나 복제해볼게요. 그리고 열려있는 김에 아래쪽 레이어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수직으로만 가도록 좁혀주고 20프레임에서 높이는 아주 높게 설정해줄게요. 모션은 자연스러운데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똑같아서 살짝 애매하네요. 그럴 때에는 로테이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한 다음 각도를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어때요?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복제해서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왼쪽으로 가는 거 하나 더 만들어주고 높이도 조절해줍니다. 플레이해보면서 자연스러워지도록 계속 수정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만들어 줄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라 어렵지 않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대신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어요. 물론 파티클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정도 개수는 그냥 직접 잡아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4개, 오른쪽으로 4개, 총 8개를 만들어줬는데요. 플레이해보고 겹치지 않고 빈 곳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느낌을 주도록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해볼게요. S 눌러서 스케일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게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재밌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조금만 다듬어 주면 완성입니다. 최종 완성인데요, 컴프 정리 좀 해볼게요. 우선 메인 컴프를 선택해서 엔터 눌러주고 이름은 완성 1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해골 이미지 넣은 컴프는 아이콘 1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해골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볼 건데요, 우선 컴프를 컨트롤 D로 복제해 주겠습니다. 완성 2와 아이콘 2를 복제해서 만들어주고 아이콘 2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골을 지워주고 스마일을 넣어 볼게요. 좋습니다. 완성 1은 해골이 터지는 걸로 가도록 하고 완성 2 컴프를 열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아이콘 1 컴프를 모두 선택해 주고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아이콘 2를 드래그해서 Alt를 누른 채로 화면에 놓아주면 어때요? 해골이 모두 스마일로 변했죠? 좋습니다. 모션 그대로 스마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프를 복제해서 완성 3과 아이콘 3을 만들어주고 아이콘 3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이번에는 아이콘이 아닌 글자를 넣겠습니다. 키역이라는 글자를 적어주고 스트로크는 검정색, 두께를 설정해서 이렇게 세팅해 줍니다. 완성 3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들어있는 아이콘 컴프를 모두 선택한 다음 아까처럼 아이콘 3을 끌어다가 Alt를 누른 채로 화면에 놓아주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가요? 포지션 X와 Y의 값을 따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컴프를 복제해서 여러 개의 모션을 수동으로 잡아준 다음 나중에 아이콘을 바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작업해주면 한 개를 만들고 다른 걸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넣어서 다양한 모션을 만들어 보세요. 본문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모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